이번 시간은 주택법 해 나갔습니다. 559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7일날 학교는 특강하시던데요? 학교는 이번에 모의고사 점수 잘 나오셨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마 경제 쪽에 대학교는 또 아마 특강 많이 들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마 이동규 선생님께서 워낙 그죠 스카이의 S를 나오시다 보니까 경제 쪽으로 좀 전공하시다 보니까 아마 들으시면 괜찮으실 겁니다. 그리고 대신 나중에 특강 자료에다가 몇 점 보장 몇 개나 맞추 몇 개나 꼭 똑같이 나올 건가 그걸 체크해달라 얘기하게 해주십시오. 아, 40문제 중에 한 10개는 보장되는지 또는 15개 보장할 수 있는지 그런 서면으로 문서 받아놔야만 민법에서 그렇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아, 구두상 계약도 맞긴 맞지만 그래도 서면으로 적어놓으시는 게 확실하지 않을까 싶고 나중에 수업 들으시게 되면 수업하기 전에 사인부터 한 번씩 다 해달라고 하고 몇 개 보장한다는 것도 같이 받아놓으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이동기 교수님 친절하지 않으십니까? 젠틀맨이십니다. 저랑 얼굴 생긴 거나 몸매가 좀 서로 정반대이고 아, 저는 시골틱이고 그분은 아주 부르주아 쪽 같은 얼굴이 잘생기셔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아니 그게 예. 하던 걸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번 시간은 559페이지에 조합설립부터 함께 반항하십니다. 예, 559페이지. 주택조합 다 안 보셨던 것 같은데 사업계획 승인권자 하셨습니까? 조합 다 끝냈...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가로 1번 보게 되면 조합 설립이란 말 찾았습니다.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조합 설립하려는 경우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한다. 이 말은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목적이 되게 됩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에 인가 받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받으려는 자는 설립 동그라미 놓습니다.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80%부터 사용권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산하려는 경우 변경인가 변경해산 해산인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해산이나 변경 시에는 대지 사용권이 필요 없습니다. 만약 조합을 해산한다고 하면 조합주택을 더 이상 안 만들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조합 설립하는 때만 대지 사용권이 80% 이상 필요하다. 그렇게 파악해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공동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리모델링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리모델링조합 추천놓습니다. 세 줄 밑에 관할 시군구청장에 인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보시게 되면 주택단 전체를 전체 동그라미 놓습니다. 리모델링하는 경우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결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과반수 3분의 2 추천하시고 과반수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 개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때 동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결의 필요합니다. 3분의 2 추천했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합은 단지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과 동별 리모델링 사업이 각각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주민 결의로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번 설립신고란 말 찾으셨죠. 국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국민택부터 직장주택조합까지 가로해놓으시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택조합을 함께 보시는데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면 시군구청장에게 인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가제외 예외적으로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데 그때 주택조합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는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전제가 하나 필요합니다. 여기 국민택은 국가지방사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를 뭐라 한다? 공적사업체라 표현합니다. 이들이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아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만약 주택조합이 건설한 조합주택은 공공이 만든 것이다, 민간이 만든 것이다. 주택조합은 민간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요건에 해당되는 국민주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조합주택의 건설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 돈은 개개인에서 나온 것이지 국가 재정이나 주택도시금으로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번에 만들어지게 되는 주택이 국민주택이라고 하면 저 국민주택은 조합이 만들 수 없죠. 결국 남이 건설한 국민주택을 직장주택조합 구성원에게 우선 공급받게 할 목적으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데 그렇게 설립하는 주택조합은 뭐하고? 신고하고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낙마하신 분이 과거에 세종시에 한 8억짜리 아파트를 분양하셨다가 지금 평가액이 20억 정도라고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저도 아직 어딘지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예, 저기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일단 세종시에 있으니까 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그 공무원으로 같은 직장에 근무하게 된다고 하면 주택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주택을 우선 공급받기 위해 직장주택조합을 공무원끼리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직장주택조합은 직접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건설한 국민주택을 직장주택조합의 구성원에 우선 공급받게 할 목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들은 직접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자 아니죠. 그래서 인가받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고? 신고하고 설립하게 됩니다. 대신 그냥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는 때는 인가받아 설립합니다. 앞에 국민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달린 때에만 예외적으로 신고하고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말로 하면 틀립니다. 그냥 직장주택조합은 인가발생하는 것이고 앞에 국민주택 공급이란 단서 달려있는 직장주택조합만 신고하고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560페이지에 이번 설립신고와 관련되어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국민주택 공급이란 말이 달려있는 직장주택조합일 때만 신고하고 설립하는 것이고 그냥 직장주택조합은 인가받아 설립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양가로 2번 보게 되면 주택조합의 설립 요건입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설립, 변경, 해산, 인가받는 때 시군구청장에게 일정한 서류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기업과 관련되어 A씨번에 주택건설 대시에 80%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 사용권 확보였음을 증명한 서류 80% 추정하시고 얘는 설립이라고 다시 적어놓습니다. 해산, 변경 시에는 대지 사용권 필요 없습니다. 설립할 때만 조합택 건설하는 때만 대지 사용권 80% 이상 필요하고 해산, 변경 시에는 대지 사용권이 필요 없다. 그렇게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1-1입니다. 조합규약이란 말이 있는데 얘는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직접 출석자 있는데 이건 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조합은 수 차시였죠. 지역주택조합, 지정주택조합, 가로 속에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제외한다. 지역주택조합부터 리모델링주택조합 제외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561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동그라미 2번 조합은 수 차시였죠.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한 장 넘기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리모델링주택조합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주택조합과 관련되어서는 박스에 다양한 요건 중에 니언번을 다시 한번 반호습니다. 다음 결의를 증명한 서류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지 전체 동원해 놓습니다. 전체 리모델링 하는 경우는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결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과반수 동의 필요하고 한 개 동을 리모델링 하는 때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3분의 2 이상 동의 필요하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리을 보시게 되면 A번, B번을 묶어 놓습니다. 대수선형 리모델링 사업하는 때는 사용 검사 등으로부터 10년 경과돼야 되고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하고자 한다면 15년 경과된 때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잠깐 확인하십니다. 옆에 페이지에 큰 4번 차시였죠. 그리고 단서를 잠깐 확인하십니다. 조합은 사망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 뒤 상속받은 자는 상속 동그라미 놓습니다.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양가를 1번 지역주택조합입니다. 반가를 1번 보게 되면 무주택자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 무주택자부터 한 채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조합설립 인가신청일, 조합설립 인가신청일 줄쳐 놓습니다. 그리고 한 줄 밑에 입주 가능일까지 입주 가능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가로 속에 투기 과열 지구라는 말 찾았습니까? 투기 과열 지구 추천하시고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1년 전에 나를 말한다. 1년 전 동그라미 해 놓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인 때는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강화시키고 있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는데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만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양가로 2번 보게 되면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 차시였죠. 그리고 1. 무주택자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가로 해놓습니다. 단서를 잠깐 보십니다.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해 설립 신고하고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무주택자에 한한다. 무주택자 동그라미 놓습니다. 현행 법령상 국민주택은 양가로 2번, 중간에 양가로 2번입니다. 564페이지 중간에 양가로 2번 그리고 반가로 1번 보게 되면 무주택자이거나 85%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 그걸 가로 해놓으시고 한 줄 밑에 다만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해 설립신고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무주택자에 한한다. 현행법령상 국민주택은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공급하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고하여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은 국민주택 공급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무주택자만 조합원 될 수 있는데 인가받아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세운 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3번입니다.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입니다.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1. 사업계 승인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소유자 추천했습니다. 2. 복리시설의 소유자 3. 공동주택 소유자 그래서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소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잠깐 봐줄 것이 있습니다.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시군구청장에게 인가 받거나 신고하고자 한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가 받아 설립하는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주택건설 예정지에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지상권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걸 확보한 때만 조합 설립 인가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대지 사용권은 조합 설립 시에만 필요하고 조합을 해산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대지 사용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특히 해산이라고 하면 더 이상 조합택 건설 안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땅을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해산 시에는 대지 사용권 필요 없는데 만약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을 설립, 해산하려는 자는 주택건설 예정지에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 취지 중요하면 드립니다. 대지 사용권은 언제만? 설립하는 때만 필요하다라는 걸 확인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참고삼아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얘가 한 8월달까지 바뀌게 되면 우리 시험에 바로 튀어나올 텐데 지금 국회가 재정시 아니기 때문에 법 통과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뀌게 되면 주택건설 예정지의 30% 이상의 면적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전체 면적 중에 50% 이상에 대해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도록 법이 개정되게 됩니다. 만약 이게 개정되게 되면 얘가 올해 바로 시험에 나오는 것으로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 최근 정부에서 이러한 법원 개정과 관련된 발의하면서 2005년부터 2015년 사이에 지역주택조합이 전국의 사업계획 승인마다 건설하고자 하는 곳이 7만 8천 세대 정도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저 기간 동안 실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택 건설하는 것은 3,500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대충 4,000건 이하라고 생각해 주시면 통상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때는 가입비 명목으로서 한 2천에서 3천만 원 내도록 되어 있고요. 업무 추진비로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내게 되는데 그 5천만 원 이상의 많은 돈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을 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10%가 안 되는 분들은 조합택을 공급받았지만 나머지 90% 이상은 조합택 건설 사업이 참 요원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양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다 해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다양한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이번에 시정해 보겠다고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설립 요건을 저렇게 강화시키겠다고 법을 개정 발의한 상태이거든요. 저 오늘 학원 오면서 보니까 학원 길 건너편에 금강뷰가 보이는 조합주택을 건설한다고 조합원 모집하는 플랜카드가 걸려있더라고요. 만약 내가 친자친하고 좀 소중하다 싶으신 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조합에 가입하겠다 했을 때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십시오. 대신 평상시에 감정이 나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딱 2년만 시간 지나시게 되면 마음고생 엄청 심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10년 사이에 실제 건설된 게 100세대 정도의 규모의 경우에는 만들어졌는데 한 700세대, 1000세대 정도의 조합주택과 관련되어서는 만들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도 참 다양한 사기치는 끈수들이 많고 한데 저도 지금까지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주택 건설 공급했던 것을 딱 두 건밖에 못 봤습니다. 한 건은 120세대, 한 건은 700세대인데 그 700세대 같은 경우는 진짜 특별한 예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에는 웬만하면 가입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으십니다. 대신 내가 지역주택조합 만들겠다면 저를 꼭 불러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옆에서 서포트하고 보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였나 봅니다. 하여튼 얘가 개정 예정이기 때문에 꼭 한번 봐줘야 됩니다. 아직 개정되기 전까지는 예정제 80% 이상의 사용권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향후 개정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주택조합과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라는 사람으로 모이게 되거든요. 그 조합원 수는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최소한 20명은 모집돼야 됩니다. 만약 이번에 1000세대 조합주택 건설하고자 한다면 조합원 수는 500명 모여야 됩니다. 반면 30세대 조합주택 건설하겠다면
15명이 아니라 최소 20명. 그래서 지역 지장대조합의 조합원수는 원칙적으로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최소 20명 이상이라는 것 확인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시행하는 분들 중에 세 분이 이걸 하셔가지고 차가 바뀌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전하면 더 이상 연락 안 받으시더라고요. 평상시에는 자기들이 나한테 전화하면서 밥 사달라고 하시던 분들이 이러나요? 바뀌시던데요. 아, 나쁜 건 아니고 차가 바뀌면 만날 사람도 또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번 해놓으시게 되면 다양한 노하우를 쌓으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일도 참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같은 경우는 저보다 나이가 두 살 많으신데 재작년에 드디어 한 건 터뜨리셨거든요. 그분이 지역대조합 만들겠다고 해서 20년 넘게 돌아다니셨는데 재작년에 한 건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직접 요즘 못 만들고 이야기,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차도 바뀌고 집도 바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조합원 수가 700명인데 700명한테 해서 한 5천만 원 정도 땡겼습니다. 그리고 조합 가입 성사시킨 직원들에게는 성공 사례금으로 700만 원씩 지급했는데 5천만 원에서 사무실 운영비 한 300만 원에다가 직원 관리비 700만 원 정도 한 1,500 정도 들었는데 나머지 돈은 다 누구 돈이겠습니까? 원래 자기 게 아닌데 자기 게 아닌데 자기 것처럼 사용하시던데요. 황당한 게 아니라 그 원래 그렇습니다. 아니, 다른 얘기가 아니라 원래 아, 그분도 20년 전에 저 수업 듣고 그걸 시작했다가 이제 겨우 성과시켰는데 700명에 한 5천이면 350억 정도이고 한 100억 정도는 아마 다 나갔을 거고 별로 안 좋아하는 표정이시기 때문에 그냥 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좋아하는 표정이십니다. 아, 이게 부동산 이쪽이 좀 세상이 좀 다른 게 많습니다. 하여튼 20년 해가지고 좀 땡기셨으면 잘 땡기신 것 같은데. 근데 다른 분은 5년만 땡기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고생 많이 하신 분입니다. 하던 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합원을 모집하게 되면 그 조합원 자격과 관련되어서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한 날. 그래서 조합태를 만들고 조합태에 입주하는 그날까지 지역 지장대조합의 조합원은 무주택 세대주의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조합 설립 인가 신청 가능한 날부터 입주 가능한 날이 짧으면 7년이고요. 짧으면 7년이고요. 7년 걸립니다. 길면 10년 넘게 걸립니다. 만약 그 기간 중에 집이 두 채가 생긴다고 하면 그분은 무자격자로서 제명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신고하여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은 인가받아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과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이들은 남이 건설한 국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받게 하는 것이 목적으로서 땅 필요 없습니다. 직접 주택을 건설하지 않기 때문에 예정 세대수의 50%에서 필요 없습니다. 오직 조합원 자격은 무주택 세대주인 때만 현행 법령상 국민택을 공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주택조합에 설립신고하고자 한다면 조합원을 무주택 세대주로 구성만 하게 되면 조합 설립이 가능하게 되고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주택공사에서 다양한 국민택을 건설 공급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집안에 공무원들 계시면 아니면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면 있던 집을 빨리 팔고 저거 만들어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국민택 공급받는 것도 방법이십니다. 이번에 낙마하신 국토교통부 장관 보시니 분양가는 한 7, 8억에 분양받았는데 거래시세는 지금 20억이지 않습니까? 적이 있다고 하던데.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올해 자격증 따시게 되면 저희가 사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중개 대상 매물이 금액이 크면 클수록 나한테 떨어지는 것도 꽤 짭짤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저희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세 번째 잠깐 봐주실 것이 리모델링 조합입니다. 여기 리모델링 조합과 관련되어서는 조합 설립하고자 한다면 일정한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특별히 대수선형인 경우라면 10년 경과된 때 조합 설립할 수 있고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15년 경과된 때 조합 설립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이 리모델링 조합은 조합은 수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사업은 단지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과 동별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한데 만약 한 개 동이 10세대로 구성되었다고 하면 영업만 가지고 그 동의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할 수 있거든요. 예, 세종시는 한 동이 여러 세대인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재래도시 같은 경우는 건물 한 동이 10세대 또는 12세대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동별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조합은 조합원 수가 최소 20명 이상이어야 된다? 드립니다. 최소 20명 이상은 지역, 직장주택조합에 적용되는 이야기고 리모델링 조합의 경우는 조합원 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건으로서 이러한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공동택 소유자가 조합원이 돼야 됩니다. 무주택 세제주는 조합원 될 수 없다라는 것 밝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 결의 필요한데 만약 공동택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고자 한다면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3분의 2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과반수 동의 받아야 되고 한 개 동을 리모델링 하게 된다면 그 동의 부분 소유자 및 의결권 3분의 2 앞서 전체일 때 과반수라 해서 여기도 과반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는 얼마? 3분의 2 이상의 결이 필요하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조합이 설립되게 되는데 우리가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아직 개정되기 전입니다.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 설립하고자 한다면 주택건설 예정지 전체 면적의 얼마? 80% 이상의 토지사용권 확보할 것. 다만 이런 토지사용권은 설립 시에는 필요하고 해산 시에는 대지사용권 필요 없다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 설립 인가 받고자 한다면 원칙은 예정세대세 50% 이상이지만 최소 20명. 리모델링 조합의 경우는 조합원 수에 대한 제한이 아예 없다라는 것을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걸 봐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조합에는 조합을 이끌어가는 임원이 있습니다. 조합장과 이사와 감사. 조합장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이사는 언제 잘릴지 모릅니다. 그리고 감사는 가족 중에 한 분을 감사시키시죠. 남 시켰다가는 이상한 일 발생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와대에 계신 분도 나오시면서 원하는 사무관으로 승진하지 못하셔가지고 나오시면서 한번 언론에 배포하시던데 수사관 예 우리는 그런 걸 안 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임원은 다 아는 사람들끼리 하셔야 되지 엉뚱한 사람 채우러시면 내부 고발자 생기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러한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조합주택에 입주할 조합원이 만들어지고 이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임원과 총회에 대해서는 딱히 시험거리가 없습니다. 조합원 가지고만 시험 문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 조합원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시는데 지금 지역주택조합과 지방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세수의 50% 이상을 모아야만 조합설립인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합원과 관련되어서는 조합원 모집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저 모집 시기는 조합설립인가 전에 모집하는 것과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모집과 관련된 절차를 한번 봐놓으시는데 이쪽은 28회 때 한번 시험에 나왔지만 이번 30회 시험에 다시 출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 조합원은 조합 설립 인가 전에는 무주택 세대주였지만 조합 설립 인가 받은 이후에는 조합원이 되었거든요.
저 조합원은 무주택자와 달리 향후 만들어질, 미래에 만들어질 조합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합원이란 말을 듣게 되면 그 조합원 자체가 일정한 법적 지위가 형성된다라는 것을 파악해 주시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러면 교재 잠깐 확인하십니다. 우선 565페이지에 6.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찾으셨죠? 양가로 1번입니다.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 가로 해놓습니다. 565페이지 중간. 4번, 5번에 대해서는 필요 없고요. 양가로 6번. 조합원 모집 찾았습니다. 반가로 1번입니다. 지역 직장주택조합 가로 해놓습니다. 설립인가 등을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시군 구청장에 신고하고 공개 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그래서 시군 구청장부터 공개 모집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조합설립 인가 받기 전에 가로 해놓습니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인가 받기 전이라면 시군 구청장에 신고하고 변경하란 이야기고 그 변경된 대로 조합원을 공개 모집하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지역 지정대조합이 조합원 공개 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 등으로 결혼 충원하거나 충원 동원해놓습니다.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 재모집 추천없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 방법으로 조합원 모집할 수 있다. 신고하지 않고부터 가로 열어놓으시고 선착순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를 하나 이해하십니다. 첫 번째 이해하실 것은 현재 조합원 모집과 관련되어 리모델주택조합의 경우는 조합원을 모집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주택단지의 공동주택 소유자가 자연스럽게 조합원이 되기 때문에 리모델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할 필요 없는 겁니다. 만약 시험에 리모델주택조합도 신고하고 공개 모집한다 그런 취지로 시험 나오면 틀리다라는 것만 파악하시고 이러한 조합원 모집 제도는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에 적용되게 되는데 특별히 조합 설립 인가 전에는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 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끝나 나가시게 되면 전면도로 앞에 플랜카드 나갈 일이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서 아 지역주택조합이 공개 모집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저렇게 플랜카드 나가는 게 아니라 아름아름해서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조합을 만들었던 게 특징입니다. 특히 주변 아파트 가격이 만약 2억 정도 한다고 하면 한 1억 2천 정도에 새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접근했던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꼭 나한테만 알려주는 이야기죠.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나랑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소개받았다 생각해서 냉큼 가입하시다 보면 10년간 조합주택 입주하지 못하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냈던 돈은 조합장님이 잘 쓰고 계시겠죠. 아, 집 바뀌는 데 사용하십니다. 대신 그런 폐단이 워낙 많다 보니 이러한 조합을 인가 전에 조합을 모집하고자 한다면 신고하고 어떤 방법으로 공개 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신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1000세대 조합주택 건설하고자 한다면 조합원 수는 500명 이상 그러면 500명, 600명 모이면 조합 설립 인가 받을 수 있죠. 그러면 계획했던 1000세대 중에 400세대가 빚이 않습니까? 그 400세대를 조합 설립 인가 받은 이후 추가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 전에 모집하는 것과 인가 받은 이후에 모집할 수 있는데 만약 인가 받은 이후에 추가 모집하게 되면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합원이 1000세대 중에 600명이 결정되었는데 저 600명 중에 한두 분이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조합주택은 조합원이 조합주택 건설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분이 빠져나가게 되면 주택 건설 비용을 충 낼 사람을
충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조합 설립 인가받은 이후에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최초 모집하고 다시 모집할 때 조합원을 충원하거나 추가 모집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재모집이라 하고 재모집하는 때는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선착순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는 것 파악하십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전과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조합원 모집 방법이 서로 차이 난다는 것 잡아놓으시고 이런 제도는 지역 직장 퇴출에 적용되는 것이지 리모델 퇴출에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실 것이 조합원 지위입니다. 566페이지에는 조합원 모집 시기와 모집 방법, 모집 절차를 아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이거 보면 정신 사납습니다.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아, 시험에 안 넣을 거 왜 하십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568페이지에 7번입니다. 지역 지정대조합의 조합은 교체 신규 가입이라는 말 찾았습니다. 그리고 1번입니다. 지역대조합 또는 지정대조합은 가로 해놓습니다. 설립인가 받은 이후 설립인가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해당 조합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그리고 단서가 있는데 먼저 얘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현재 주택조합은 리모델주택조합과 지역 직장주택조합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지역 주택조합과 지역주택조합은 조합 설립인가 이후 조합원을 교체,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권리란 말과 의무란 말 구분하신 적 있죠. 권리는 내 희생, 내 노력을 토대로 얻어진 법적 힘을 권리라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저 권리는 항상 희생이 뒤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가장 행복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합니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피를 흘렸거든요. 대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외적에 해방되고 바로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전쟁은 겪었지만 저 민주주의 성공과 관련된 희생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해외 각국에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승리과 관련되어서는 거의 큰 혜택,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이야기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연기군이었던 10년 전과 세종시였던 지금은 땅값이 분명 현저히 차이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2005년도쯤에 제가 잘 알고 있는 중개사 선생님이 나는 조치원 가서 과손 할래 하면서 몇만 명 구입하시고 내려와 주셨거든요. 그 당시 과수원도 얼마 가격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그때 뜯어말렸던 게 왜 거기 가냐고 평택 가라고. 평택은 삼성전자 개발 호재와 관련된 뭔가 좀 있었거든요. 이분은 그런 돈하고 관심 없다면서 여기 내려오셨습니다. 그분 인생이 완전 달려져 있으십니다. 괜한 이야기 들은다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 10년 전에 연기군일 때 토지 가격과 세종시의 토지 가격은 현재 달라졌는데 이것은 토지 소유자의 노력입니까? 외적 요인입니까? 외적 요인입니다. 그러면 그런 가격 상승과 관련되어서는 권리로 판단하질 않습니다. 사실 지역주택조합이나 지정주택조합이 조합설립 인가 전에는 무주택 세대주였는데 저러한 요건을 갖춰 조합설립 인가받게 되면 향후 조합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피 또는 딱지란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서울 같은 경우에 새 아파트도 세종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새 아파트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다고 하면 이를 피받고 거래하는 경우가 가능하거든요. 한 1억, 2억까지 받은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분은 그 조합원 지위를 1억 받고 넘기게 되면 또 무주택 세대주가 되고 이분은 다른 지역의 지역대조합에 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두 건만 하면 연봉 1억, 2억짜리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다고 하면 평생 집까지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역대조합과 지역대조합은 그 조합원 지위를 함부로 양도, 매도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사실 이 지역주택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받고자 한다면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세액은 조합원이 공사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정세대 상태인 경우는 총 공사비용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사비용을 부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주택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으면 보통 60일 내 사업계획 승인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계획 승인 받게 되면 지역주택조합이 건설한 세대는 설계도서가 제출되기 때문에 세대수가 확정되어 버리거든요. 확정되게 되면 주택건설 비용을 이때부터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과 지정주택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는 날까지는 거래할 수 없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는 공사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권리로 인정받아 양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처분 가능한, 거래 가능한 재산권과 그렇지 않은 재산권 있지 않습니까? 여기 조합원 지위에 대해서는 거래한다, 못한다. 못한다라 해주시고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나 거래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반면에 리 모덴트 조합은 설립인가 이후 거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공택을 리모델 사업에 제공하고 얻은 조합원 지위에 대해서는 권리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양도할 수 있고요.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는 날부터 언제까지? 사업계획 승인 받는 날까지는 거래할 수 없고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나 거래할 수 있는 것으로 박혀놓습니다. 그걸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해해 주실 것은 우리 권리란 말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반사적 이익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 반사적 이익은 내 노력, 내 희생을 토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 요인에 따라 얻어진 이익을 반사적 이익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 청약통장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청약통장은 거래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청약통장은 주택법이라는 공법 제도에 따라 새 아파트에 입주 신청할 수 있는, 청약 신청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함부로 거래할 수 없는 반사적 이익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도 못하고요. 권리인 경우에만 거래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해놓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은 거래할 수 있지만 딱지라 불리는 것은 거래 못합니다. 그래서 그 딱지라는 것이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기 전까지 사업계획 승인 받은 이후에는 분양권으로 취급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이번 예외 조합원의 추가 모집 시 허용이라는 말 찾았습니까? 조합원 소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 받은 경우 추가 모집 승인 가로 해놓습니다. 조합원을 추가 모집할 수 있고 추가 모집 승인과 승인 주어놓습니다.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변경인가 신청 주어놓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해야 한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가로 해놓습니다. 이 날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3번 조합원의 충원시 허용이란 말을 찾으셨는데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된 사유에 해당되면 결혼 발생한 범위 내 충원할 수 있다. 1번, 2번만 묶어놓습니다. 조합원 사망.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이 조합원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2번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이후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사업계획 승인 주셔놓으시고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가로 해놓습니다.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다만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면 이렇게 잠깐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조합 설립이라고 하는 주택법상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 조합 설립 전에 무주택 세대주 또는 80분주택 이하의 주택을 한 채 단순히 소유한 자는 조합 설립 인가 받은 이후에는 조합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걸 조합원 지위라 표현하고 이 조합원 지위 상태에서는 주택건설 공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가입비,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낸 적 있지만 주택건설 공사 비용은 낸 적 없습니다.
대신 사업계획 승인받게 되면 주택건설세수가 확정되고 공사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데 그 공사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사업계획 승인 전까지는 조합원 지였던 것이 사업계획 승인받은 이후에는 입주자 지위로 바뀝니다. 그 입주자 지위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분양권입니다. 저 사업계획 승인받은 이후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입주자 지위를 확보하고 저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인 중에 자격증 따시고 중개업자 등록하시게 된다고 하면 부동산에 대한 중개 알선을 담당하게 되거든요. 부동산 관리든 관련된 모든 것들을 중개하실 수 있죠. 대신 지역 직장주택조합은 설립 인가받는 때부터 사업계획 승인받는 때까지는 중개 대상이다 아니다. 양도할 수 없다면 그건 중개 대상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받은 이후에는 양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중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분양권 거래 이루어지지 않죠.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분양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중개하시게 되면 불법 행위를 자행하신 거죠. 그렇다고 아는 사람 없습니다. 아, 나중에 실무 넘어가시면 다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대신 우리 이번에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을 때 세종시에 계속 메리트를 느끼시지만 다들 요 밑으로 가지 않으셨습니까? 대전으로. 대전 유성 쪽에 신도시 만들면서 막 사람들이 세종시에 투자하시는 분이 이쪽으로 빠져나가시던데요. 나중에 이번 작년 같은 부동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 계속 여기에 업소 차려놓고 유지하시기보다는 가끔 중개법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곳에 분사무소 하나 차려놓고 같이 가 계시는 것도 괜찮으시거든요. 예. 사람 찾는 곳에 차려놓는 거에 돈 버는 방법이시지 안 찾아오는 거에 계속 유지하시는 거는 그것은 고집입니다. 90은 별로 안 좋습니다. 예, 결론은 다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역주택조합 지정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 받기 전에는 반사적 이익이고 거래 못하지만 사업계획 승인 받은 이후에는 거래할 수 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은 설립 인가 이후 조합은 교체 변경할 수 없지만 추가 모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전세 중에 600명 모집해서 조합설립 인가받았다면 나머지 400명 모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400명의 추가 모집은 설립 인가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뭘 한다? 추가 모집이 나오고 이러한 추가 모집하고자 한다면 시, 군, 구청장에게 승인받아야 하고 저 추가 모집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추가 모집할 수 있는데 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에는 설계도서가 제출되게 됩니다. 설계도가 제출된 상태에서 추가 모집한다고 해서 설계 변경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가 모집은 언제까지 한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그러면 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은 조합 설립 인가받은 날부터 몇 년 이내? 2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혼 발생했다고 하면 조합대 건설 비용을 낼 사람을 충원해야 되거든요. 그 충원 사유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망의 경우 상속한 자가 충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속받은 자는 집이 두 채, 열 채를 할지라도 조합원 채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은 투기하기 위해 사람 돌아가시는 것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투기와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유주택자를 할지라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것만 파악해놓습니다. 반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충원과 관련되어 사업계획 승인 이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서는 양도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충원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깐 확인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569페이지 4번 찾으셨죠? 지역 569페이지입니다. 569페이지. 아마 보고 있던 페이지 같은데. 569페이지. 지역 지정대 조합의 조합원 장요건 판단 기준을 찾으셨죠?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는 자와 충원되는 자에 대한 조합원 장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은 해당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한다. 설립인가 신청일 줄만 쳐놓습니다. 569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파악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조합을 추가 모집하거나 충원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집이 10채 있는 사람은 절대 안 되고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의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만 조합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만약 1월 1일 날 조합 설립인가 신청했고 1월 15일 날 조합 설립인가 받았는데 4월 28일 날 만약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거나 충원하게 되면 이 추가 모집하거나 충원한 사람은 집 두 채 이상인 자는 조합원 될 수 있다 없다. 조합원 장의 요건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부터 언제까지? 입주 가능한까지 무주택 세대 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 충원하거나 추가 모집 대상인 경우에도 조건 갖춰야 됩니다. 집 두 채 이상 되는 자는 조합원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4월 28일 날 새로 지역주택조합 가입하게 되었을 때 다른 분들은 다 몇 월 며칠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였습니까? 1월 1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이거든요. 그러면 그 형평성 고려해서 추가 모집하거나 충원되는 날 기준으로 무주택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1월 1일 날 무주택 세대주 이하 되지 않겠습니까? 저 1월 1일은 뭐하는 날이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무주택이라 할지라도 1월 1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특별히 우리가 이 중원과 관련되어서는 사업계획 승인 이후 중개 알선 가능한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유주택자는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무주택자 가능하고 그분들은 어디 기준으로?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그래서 중개 알선하실 때 저걸 꼭 확인하시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거래할 수 있는 겁니다. 얘는 중개실무와 직접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우리 세종시에도 지역주택조합 만들어지던데요. 예, 그거 봐주시는 게 여기에 일입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쉬었다 하시면 됩니다.